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. 영업한 분들이 많으니까. 그리고 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분들이 좀 많아요.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. 왜 그런가 했더니 돈이 없어서 겪었던 아픈 상처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자녀를 가르치고 싶은데 못 보낸 거라든가,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고, 무엇보다 베풀고 싶은데 못 베푼 거예요. 돈이 없어서. 그래서 생각합니다. 이 돈이 많은 분들은요, 돈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. 사고 싶을 때 사고, 가고 싶을 때 가고. 그러면 돈을 벌어야겠죠. 일단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부터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. 돈이 있어서, 돈을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, 또 주변 사람들 도와줌으로 해서 많은 인간관계를 얻는 그런 걸로 돈을 버는 어떨까라는 조언을 많이 해요. 돈 벌고 싶다면 저한테 오십시오. 저야 무슨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쓸만큼 벌고 있거든요. 돈 버는 방법 같이 배워보겠습니다.